바깥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 여기 우측에 업둥이, 그 다음에 양관이, 꼬부리, 이쁜이랑 은밀이도 저 뒤에 있을 겁니다. 가서 추겠습니다. 업둥이, 은밀이, 이쁜이, 양반이, 꼬부리, 우리. 지금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. 은큼이만 하나인데. 업둥이는 저쪽으로 가네. 아침에 애들 많이 배가 고팠나 봐. 나와서 기다리고 날리네. 그릇을 닦으려고 보니까, 꽃님이가, 깜짝이한테 간식으로 개구리 새끼 조그만 걸 잡아다 놨네. 근데 안 먹었네. 난 뭔가 했네. 아이, 우습다. 완전히 닭가슴살 다섯 개째 먹는 중입니다. 잘 먹네요. 노랑아, 새봄이는 어디 갔어? 어? 너 어제 못 봤어. 미안해. 새봄이 찾아와, 새봄이. 어? 새봄이, 이리 와. 새봄아! 새봄아! 아유, 새봄이 저기 있네. 새봄이 어디 안 가네. 알았어. 밥 줄게. 아유, 더워라. 아유, 그랬어, 새봄이. 아유, 발라당. 아유, 잘했어, 잘했어. 아유, 너도 발라당. 이야, 노랑이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. 제대로 한번 해봐, 임마. 옳지, 옳지. 해봐, 지금. 비비고 난리야, 지금. 그래, 가자, 밥 줄게. 아, 밥 줄게, 가자. 어제 내가 늦게 왔더니 안 보이더라. 응? 새봄이만 있고. 근데 새봄이는 어제 밥 먹었는지. 배가 불렀는지 잘 안 먹었었어.
야, 매미 소리가 요란하네. 아유, 더워라. 많이들 먹어. 시큼한 라면. 비닐하우스 할배 있는 데 사는 놈인데, 그 중에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는 내가 중성화했는데, 저놈 어떤지 모르겠다. 생긴 게 너무 똑같아갖고, 그놈이 그놈 같고, 그래요. 이놈이 이제 참 매력적으로 생겼죠. 고백아, 냥, 고백이 더워? 어이, 적게, 우리 고백이 덥구나. 조금만 참아, 며칠만 참으면 돼. 어이, 착하다, 우리 고백이. 저 밑에 깔끔이네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밥을 못 주게 합니다. 자기네 그 밥을 주러 가려면 쟤네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함부로 들어오지 말래요. CCTV로 보니까 밥 줘서 고양이 자기네가 싫답니다. 그래서 안 주기로 했습니다. 대신 깔끔이 얘네들이 여기 와서 먹어요. 안 주면은 가겠습니다. 왕방울이 보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. 아직 배가 안 고픈가 보네. 밥은 다 채워줬습니다. 물도 채워주고 와서 먹겠죠. 방울이는 뭐 그냥 작은 캔 하나랑 닭가슴살 하나 줬는데 금방 먹네. 어이, 우리 방울이 보통이 아니야. 잘 먹어. 잘 먹으면 예뻐. 줬는데 안 먹는 거보다 잘 먹는 게 좋지. 아, 진짜 날씨 덥다.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려나. 많이 먹어라, 방울아. 여기가 저기 있습니다. 이 앞에다 닭가슴살을 하나 던져주고 갑니다. 여기도 밥 주면 걔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걔네들이 여기서 밥을 안 먹어도 딴데밥 주는 데 와서 먹고 갑니다.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노르시가 여기 닭가슴살 요거 먹고 가라. 응? 여기다 던져놨어. 알았지? 응? 아유, 우리 노르시기 착하다. 간다. 찍었더니 애꿎은 잭이 마중으로 안 나왔네요. 근데 보니까 와, 사료를 다 먹었네. 어, 여기 왔네. 애꿎은 잭이 왔습니다. 사료를 누가 이렇게 다 먹었나. 어제 많이 주고 갔는데 보충해 주겠습니다. 좀 기다려 줄게. 응? 어, 저게 우리 애꿎은 잭 왔어. 알았어. 저기 이렇게 밥을 채워 놓으면은 아까 그 놀식이 걔네들도 와서 먹고 3년의 식구도 와서 먹습니다. 이 애꾸는 잭 자식들만 먹는 게 아니고 제가 가면 또 시동이 마이콜 그다음에 둘리가 와서 먹을지 모릅니다. 아, 이거를 더워 갖고 생수를 받아서 한두병 갖고 나오는데 벌써 한병다 먹어 봤어요. 참 너무 더워 갖고 목말라서. 아, 대단하네. 시동이가 왔습니다. 어떻게 냄새 맡고 오는지 대단해요. 먹는 소리가 나서 그런가. 아니면 내그이 가방 바퀴 굴러가는 소리 듣고 오는가. 모르겠네. 참 희한해. 뭐 한 끼도 안 남아서 밥 채워주고 물 채워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통조림 물 줬습니다. 허여멀거니가 여기 외양간 안주인님 말씀을 들으면은 새끼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근데 그분 말씀에 새끼들은 하나도 안 예쁘게 생겼대요. 글쎄, 나는 어린 고양이는 다 예쁜데 그 기준이 다릅니다.
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좁은 데서 발라다가는 거야? 컴컴아, 아유, 우리 컴컴이 지금 대견해. 그 컨테이너 밑에 좁은 데서도 그래도 발라당을 하네. 반갑다고. 저기 선에서 들어온다. 쟤는 저 바깥에 있다 인자 들어오네. 덕컴이는. 아유, 우리 컴컴이 발라당 하느라고 정신없네. 어유, 컴컴이 감기 걸렸나? 감기약 좀 먹여야겠구나. 알았어, 감기약 줄게. 좀 기다려. 어? 알았어. 어유, 감기가 걸렸구나. 알았어. 컴컴이가 기침을 해서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약밥을 만들었습니다. 이걸 주겠습니다. 지금 수염이도 침을 질질 흘려갖고 구내염이 좀더 심해진 것 같아서 약을 또 줍니다. 이게 완치는 안 되네요. 자, 일단 이거 먹어라. 침을 많이 흘려갖고 먹어라. 옳지. 약 있는데 피해서 먹나? 약을 먹어야지. 수어머니 맞습니다. 아유, 나보더니 와서 꼬리치고. 아유, 이 자식이 가지. 자, 여기다 받칠게. 여기 좀 솔로 털어야 돼. 먼지 있어서. 알았지? 자, 거기다 밥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응, 솔로몬. 너만한 검은 고양이 하나 친구로 새겼다며. 걔랑 맨날 싸마다 정들었다며. 그놈은 어디 갔어? 내 지난번에 한번 찍었었는데. 너보다 조금 큰거 같은데? 걔랑 친구 먹기로 했어? 어휴, 대단하네. 우리 솔로몬 대단한 놈이야. 걔랑 노느라고 밭에 가자고 그래도 안 갔어? 주인이 가자고 그래도? 이야. 우리 솔로몬 예쁘다. 착하고 예뻐. 살게. 밥 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깜짝이다. 아유, 예뻐라. 우리 깜짝이 예쁘다. 밥 줄게. 조금만 기다려. 깜짝이. 알았지? 어이, 착하다. 더운데 낮에 어디 있었어? 우리 유점이? 응? 어이, 착하다. 응? 새벽이랑 저 뭐야, 재인이랑 밤톨이랑 무점이는 어디 간지 안 보이네. 그래, 이제 더위 조금 있으면 더위 물러 간다. 내일 보자. 응? 큰 고양이 한 마리 더 있는데 걔가 안 보이네. 구두모양이, 젖소고양이, 그다음에 올블랙이 하나 있었는데 안 보이네.